는 의상 연출의 또 다른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미션 하나, 세련된 정장. 주부님의 컬러 진단 결과 시원한 여름에 블루 계열이 잘 어울리셨습니다. 세련된 이미지를 살려서 차분하면서도 젊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상의와 하의는 어두운 색으로 통일하고 밝은 색의 줄무늬 재킷을 걸쳐 날씬하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한다. 여기에 재킷의 무늬와 비슷한 색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면 세련되고 차분한 스타일의 정장 연출 성공! 미션 2. 편안한 캐주얼 웨어. 짙은 계열의 상의로 통통한 상체를 커버하고 통이 넓은 마소재의 바지로 시원하면서도 활동적인 느낌을 더한다. 시원한 느낌의 그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위쪽으로 시선을 유도해서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렌드이기도 한 빅백의 그 가방을 의상 색깔하고 매치되는 색상으로 같이 연출해서 세련되게 연출해봤습니다. 액세서리와 잘 조화된 두 번째 의상. 시원하고 활동적인 캐주얼 웨어 연출도 완성. 미션 3. 화사한 나들이 의상.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블루톤을 바탕에 큰 무늬로 체형을 커버해 시원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 여기에 왕골 소재의 벨트와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 시원하고 밝은 느낌을 연출한다. 같은 의상도 장식을 빼고 단정한 가디건, 기침대성의 가디건을 걸치셔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셨습니다. 체형이 크신 분들은 짙은 색상의 가디건을 입으시면 상체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이용한 가볍고 밝은 연출에서 가디건을 이용한 차분해 보이는 연출까지. 그럼 오늘의 의상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두운 톤으로 통일한 의상에 세로 방향의 줄무늬 재킷으로 날씬하고 세련된 느낌의 정장 스타일을 연출한다. 체형을 커버하는 짙은 색의 상의와 활동적인 느낌의 밝은 색 하의에 시원한 소재 액세서리 포인트로 캐주얼 웨어 연출. 큰 무늬가 들어간 블루톤의 시원한 원피스에 짙은 색 가디건을 걸쳐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한다. 10년 젊어 보이는 오늘의 의상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센스 만점 동안 주부에 도전해보세요. 저런 정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약간 생각만 바꿔도 멋쟁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변신하실 그런 욕심을 내시지 말고요.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만 바꾸면 분위기가 싹 바뀐다는 거 그거 제가 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맑게 느낀 거죠, 제가? 맞습니다. 똑같은 옷이더라도 장식,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 가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인트를 살려서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또 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나의 체형이나 옷장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옷장 정리도 해보시고 외출하기 전에 내가 오늘 외출할 곳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한번 의상도 입어보시고 메이크업도 바꿔보시고 하시면 기분 좋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출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과 원장님 앞으로도 우리 주부님들을 모두 모두 여왕님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 주부님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이미지 변신을 더 멋진 변신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노력해야죠. 네, 오늘 이 여왕으로 변신하는 프로젝트에 정말 과감하게 참여를 하셔서 정말 변신을 성공적으로 끝낸 우리 예금자 주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였는데요. 네. 참 늦둥이를 낳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더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런 영광도 늦둥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젊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연출하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이번 기회에
감사드려요. 어우, 예. 지금은, 어우,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예, 예, 예. 네. 자, 8월 변신 프로젝트. 당신도 예. 여왕을 만들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여왕님, 이금자 주부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설턴트 전선아 실장님,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 최훈 원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라인 하체 보기 빼는 다이어트 최저. 네, 사실은 오후만 되면 하체 쪽이 다리가 네. 무거워서 정말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쩔쩔매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뭐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까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네. 이 많은 분들이 무슨 기계를 이용을 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신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한 번, 두 번 쓸 때나 재밌고 즐겁고 하죠. 서너 번 쓰다 보면 그것도 어디 저기,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어요. 예? 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주변에? 예. 네.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 기계보다 더 효과 있는 우리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체조? 네. 아... 한의사 최승 선생님과 함께 정말 붓기를 좀 빼주는 그런 체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최승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원장님. 네. 오늘은 더 반가워요. 네. 네. 아우, 저희 집에 어머님께서도 다리 붓기가 많이 좀 심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동작. 엄마! 오늘 꼭 보시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야,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 동작, 어디에 좋은 동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동작은요, 역시 다리를 날씬하게 하는 동작인데요. 네. 특히 근육질이어서 잘 붓고 단단하신 분들에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되면 다리가 자꾸 쥐가 나거나 아하. 또 저리고 불편하신 분들 붓기를 싹 빼주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동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예? 앉아서 하시는 동작인데요. 먼저 기본 자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무릎을 편안하게 펴주시고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중간에 뜨지 않도록 편안하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무릎을 편안하게 딱 펴주시면 어디가 부담이 가시죠? 저는 이 뒤쪽, 안쪽하고요. 허리 네. 쪽하고 이게 바로 네. 안 돼요, 허리가. 네, 맞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우리가 다리 뒤쪽에 슬개근을 중심으로 해서 쭉 스트레칭 해주려면요. 예.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시면 안 되고 최대한 판판하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앉아있는 거 네.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운동 효과가 되니까요. 예. 바르게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은 지금 이렇게 뒤로 짚으셔도 좋고 앞으로 짚으셔도 좋고 손으로 약간은 지지를 해주시는 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발끝을 엄지발가락 쪽을 바로 앞까지 쭉 내밀어주세요. 아... 그렇죠. 예, 발등을 편안하게 펴주시는 거고요. 다음은 발목을 꺾으셔서 발가락이 내 몸을 향하도록 하게 하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 세우시는 것과 무릎